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건조한 베란다 다육이 중에 물을 너무 말리면 안 되는 그런 다육이 속입장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도 베란다 다육이 관찰하다가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여기 두들려야 될 하리노사 있죠. 요 하리노사 입장이 계속 길쭉길쭉하고 그래서 제가 물을 지금 말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요렇게 두들레아들이 입장이 길쭉길쭉하면서 요렇게 되어도 속입장이 요런 상태가 되면은 꼭 물을 챙겨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이쪽에 한번 보세요. 하리노사 속입장이 보면은 지금 새로 나오는 속입장이 하나 말라 있죠. 입끝이. 예, 저렇게 이더 이상 여기서 더 말리면은 아주 예, 입장 속까지 뭐고 아래쪽에까지 예 말라버리죠. 예 다행히 지금 요 입장은 위쪽 있죠. 예 뾰족한 끝에 고기만 지금 말라서 제가 오늘 요 아이를 예 제가 발견을 했답니다. 예 그래서 얼른 오늘 요렇게 허기로 물 챙겨주고 또 너무 말렸는 상태에서 좀 입장에도 조금 물을 뿌려주려고 예 입장 위로도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12월 베란다 다육이가 베란다 환경이 지금 계속 LL이죠. 예, 요렇게 계속 건조한 베란다가 되었을 때 물을 너무 끊기서 저렇게 속입장이 저렇게 말라 들어가는 다육이가 있을 때에는 얼른 물을 챙겨 주셔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 오늘 물로 챙겨주고 예, 여기 또요 아이도 입장이 길쭉해서 제가 물을 안 챙겨주고 있었는데 요렇게 지금 속입장이 또 말라 들어갈까 예, 제가 또 걱정이 되어서 조금, 그리고 또 조금 많이 말렸잖아요. 예, 그동안 조금 물을 또 많이 굶기는 상태라서 오늘 하리노사들을 다 오늘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여기 소쿠리 화분, 요 화분에 살고 요 아이는 조금 말라도 괜찮죠. 예, 그래서 또 다육이마다 똑같이 물 주고 했는데도 요 아이는 괜찮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요쪽이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는 예, 그런 자리랍니다. 예, 그래서 다육이 정리대에 따라서 다르고 또 화분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예 그런 다육이가 다 다르지요. 예 그래서 오늘 요렇게 두들레아들 아 길쭉하다고 물을 너무 안 챙겨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제가 오늘 입장이 길쭉한 아이들 다 살펴보았는데 여기 시저 예, 요 아이도 제가 지금 보니까 화엽이 많이 말랑거리고 바싹 마를 때 제가 물 주려고 했는데, 입장을 만져보니까 말캉말캉거리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요 아이는 아직까지 괜찮지만, 예, 지금 물을 따뜻한 기온이 요렇게 계속되는 따뜻한 날씨에 제가 물을 챙겨줄까 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런 아이들 다물 챙겨주고, 젠카이도 제가 물준지 아주 오래되어서 요렇게 입장이 길쭉길쭉한 도 지금 완전 지금 입장에 요렇게 주름이 잡히고 완전 말랑말랑거리죠. 예, 요럴 때꼭 물을 챙겨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베란다 하루 이틀 전에 괜찮았는데 이 햇빛이 좋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하루 이틀 만에 요렇게 다육이들이 입장이 물마르다고 요렇게 표시를 내네요.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또 괜찮았다 하더라도 꼭 다육이 잘 관찰하셔서 요렇게 조기 하리노사처럼 속입장이 마르는 예, 그런 아이가 없는지 오늘 조금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끝만 조금 마르지 그조 상태로 계속 놔두면은 조 아이 조 입장은 말라서 툭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살펴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다육이가 예쁘게 그렇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말리는 아이들 오늘 대충 제가 물을 많이 챙겨주었는데 어제 물 챙겨준 크리스마스 요 아이도 깨끗해졌죠. 예, 요즘 창들이 물이 필요한 아이는 짱짱해 보이는데도 통통하게 그렇게 안 되면은
물준지한한달 넘었으면은 물을 한번 챙겨 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트럼펫 핑크도 제가 어제 물 챙겨 주었다고 했잖아요. 예, 요렇게 깨끗하게 예, 조금 얼굴도 커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장미 허브도 어제 물잘 챙겨 주었고,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추울 때는 한파가 있을 때에는 다육이들이 움츠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밑이 며칠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괜찮으니까 다육이들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수를 못하죠. 예, 베란다 다육이 남향이나 남동향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끄떡없고 다육이들이 휴면 준비 안 하고 물 달라고 하는 그런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체크해서 물줄 아이들 많이 챙겨주고 여기 어제 핑클루비 요 아이도 제가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조금 짱짱해 보이긴 하지만 아주 깨재재하게 예, 깍지 가루 비슷한 게 많고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예, 물을 흠뻑 씻어 주셔서 예, 물 주는 게 요즘 12월 다육이 건강하게 만드는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핑크 플로라도 지금 너무 예뻐졌죠. 예, 요렇게 지금 빨갛게 물들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물줄때 됐는가 싶어서 요 입장이 지금 화엽 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속 입장은 완전 힘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런 다육이는 물을 안 주셔도 되고 예, 조금 화엽 많이 진 다육이들 중에 조금 많이 말랑거리는 그런 다육이들 물 챙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러블리 로즈도 오늘 조금 물을 챙겨 줄까 싶어서 요렇게 보니까 조금 힘이 있네요. 예, 힘이 있는데 또뭐 굳이 우짜라는 러블리 로즈를 물을 또 일찍 챙겨 줄 필요는 없겠죠. 예, 어제 원종 봉랑금 물 챙겨 주었는데 지금 저기 예, 가지, 앙상한 가지에서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어제 흠뻑 물 챙겨주고, 예, 요렇게 바람도 잘 쐬고, 요렇게 있답니다. 예, 여기 핑크 스팟도 물을 한번 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갑자기 기온이 조금 따뜻해지고 하니까 다육이들 물줄 다육이가 갑자기 많아져서 지금 대기 중이네요. 예, 지금 며칠 전에 물준 오늘도 굉장히 지금 완전 짱짱하답니다. 아주 건강하게 탱글탱글하게 요렇게 잘 지내고 있고 마리더금도 물 주고 나서 아주 얼굴도 조금 커진 것 같고 요렇게 아주 입장이 힘이 있어졌답니다. 예, 요렇게 여름에 탈이 났는 다육일수록 지금 요즘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기 잘하셔서 만약에 그 다육이가 물 반응이 조금 있다가 금방 쪼글거리면 빨리 물 챙겨주시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물 반응이 없는 다육이는 없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또 뿌리 확인해서 분갈이도 새로 해주고 그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창들 중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새로 분갈이 해준 다육이들이 굉장히 지금 활착이 잘 되어서 굉장히 지금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매창 요아이도 지금 굉장히 예뻐졌답니다. 예, 진작 빨리 적심을 하고 새 뿌리 받고 그럴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창들은 한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적심하고 새 뿌리 받는 게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 아래쪽에 재작년에 열화현상이 있었던 요창 있죠. 예, 대품창인데, 요 아이가 올여름에는 열화현상 없고 잘 지냈거든요. 예, 그랬더니 올겨울에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살짝 말랑거리기는 하나, 조금 화분이 작아서 그렇지, 예, 그렇게 뭐물줄 시기는 안 됐는 것 같아서 아직 물을 안 주고 있답니다. 예, 요 아이 조금 큰 화분 있으면은 좀 분갈이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화분이 조금 얕죠. 예, 창 위에 화분 이 길이는 괜찮은데 화분 높이가 조금 낮아서 요 아이가 제가 왜 낮은 화분에 했나 하면은 이 뿌리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높은 화분을 주면은 조금 습해져서 예, 혹시 물을까봐 제가 요렇게 작은 화분에 예, 조금 흙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느라고 예, 조금 낮은 화분을 해주었거든요. 예, 요렇게 이제 건강해졌을 때
조금 큰 화분을 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요쪽에 오늘 제가 짧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곰마리아처라 요 아이는 예, 잘 자라고 있죠. 예, 요렇게 레드 엣지도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골드마리아도 한번 볼게요. 예, 골드마리아도 완전 짱짱하답니다. 예, 며칠 전에 제가 물 한번 줄까 했었는데 요렇게 며칠 동안 창문을 열어주고 했더니 요렇게 짱짱해졌네요.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는 꼭 우리 이웃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이 바람이 이 부족한 아이가 있고 꼭 물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말랑거릴 때에는 물 절대 먼저 주지 마시고 바람을 창문을 요렇게 활짝활짝 열어서 이 다육이가 짱짱해질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며칠 주보고 그래도 말랑거리면 그 아이는 정말 예, 물이 필요한 아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아이들 잘 체크해서 예, 지금 물 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두들레아들 입장이 길쭉하다고 너무 물을 말리는 탓에 저기 하리노사 속입장이 한 개가 마르는 게 보여서 아 얼른 급해서 젠카이랑 저기 하리노사 세개다 지금 오늘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이 관찰이 중요한 게 저렇게 지낸 채로 제가 관찰을 못하고 발견을 못하고 더 오래 놔두면 저 아이는 또 약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물주기가 고딱 관찰해서 딱 물주기가 되었을 때물 챙겨주면은 다육이가 항상 건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화엽이 저렇게 아래쪽에 많이 졌었는데도 제가 불구하고 조금 물을 말렸죠. 예, 그 이유가 하리노사가 물을 조금 일찍 주니까 길쭉해져서 안 예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안 예쁘더라도 이 다육이가 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물을 챙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 로우는 아주 예쁘게 요 아이 3차 물주기를 아직 안 했는데 요 아이 요 입장이 조금 말랑거리기 시작하네요. 아 조금 말랑거리기 시작하네요. 예 그래서 아랫입장 요 아이가 조금 이 바싹 마르면은 그때 물 한번 주면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보시면은 이딱물 줘야 되는 그 시기가 하엽으로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해도 괜찮답니다. 예 그래서 요 하엽이 요 조금 질려고 하는 것은 요 아이가 물이 필요해서 혼자 물 조절하려고 아래쪽에 요 입장에 있는 요 아이를 말려서 예 수분을 보충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조금 더 있다가 물을 챙겨 주어도 괜찮죠. 예 그렇게 물 마르는 시기를 잘이 하루 이틀 더 넘길수록 다육이는 짱짱해지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여기 샐러드볼도 너무 말려서 제가 요 아이도 물 주고 그리고 또요 백민 요 아이도 또물 챙겨 주었네요. 예, 지금 산타루이스 요 아이는 제가 이틀 전에 물 챙겨 주었잖아요. 예, 요렇게 얼굴도 더 커지고 윤기가 반짝반짝 요렇게 예쁘게 되었지요. 예, 요 아이 원종 에보니 슈퍼컬러는 여름에 조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가을 되어서 몇 차례 물 주고 하고 나서는 요렇게 통통해졌답니다. 예, 요즘 건강한 창들 요 특징이 만져보면은 완전 통통하고 이 구슬처럼 완전 딱딱하게 예, 그렇게 지금 짱짱하죠. 예, 그렇게 되는 아이들 지금 굳이 물줄 필요 없이 요렇게 마르면서 요렇게 다져지면은 좋겠죠. 예, 라즈아가도 푸르딩딩 하더니 예, 라즈아가 예, 색감이 요렇게 나고 있죠. 예, 지금 부용도 살짝 요렇게 빨간 빛이 돌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요쪽에 오늘 14년 된 뭘로 요 아이 라우이 있죠. 예, 요 아이 하엽이 두장 지고 예, 너무 말린 것 같아서 예, 요 아이도 오늘 제가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하엽이 두 장이나 져 있으면서 또그 다음에 또
하엽 질려고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강한 한파 때문에 물주기를 조금 놓쳤던, 예, 미루었던 그런 다육이들 오늘 물을 흠뻑 챙겨주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예, 바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베란다 다육이 습도가 너무 건조하고 그런 경우에 꼭, 예, 물을 너무 말리는 다육이가 없는지 그런 거잘 체크하셔서 물을 흠뻑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